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미국인 듯 미국 아닌 미국 같은 특집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를 미국의 섬으로 데려다 주실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괌을 한번 쭉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괌과 사이판.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섬 예. 한번 또 데려다 주시는 거죠? 예, 아니 섬 간다고 이렇게 나이방? 나이방? 올해 열대 섬 남태평양 나이방. 진짜 나이방. 나이방. 오늘 정프로님 분위기가 딱 그 예. 분위기십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잠자리 스타일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레이벤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죠. 있죠. 그래서 라이방 한 거지. 네, 요 라이방 쓰고 오늘도 미국의 섬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는 예, 거죠? 예,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이판 관련해서 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사이판이 이제 뭐 사실 태평양의 조그만한 섬인데 네. 이 섬 주변에 왜 미군도 많이 있고 지금도 중국이랑 미국이 이제 왜 이 섬을 놓고 이제 약간의 신경전도 벌이고 어떻게 사이판 누구요? 그렇죠. 괌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목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뭐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는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사시에 이 한반도에 증원될 그렇죠. 예, 미군이 첫 번째로 달려올 곳이 이제 이곳이거든요. 괌과 사이판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을 이제 먼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 제도가 이렇게 중요하게 됐나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번 또 옛날 이야기를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네. 이 예 사실 뭐 되게 작은 섬이죠. 작은 섬이고 태평양인데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인데 뭐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그냥 원주민들 좀 사시고 가끔 휴양지 정도로 이제 쓸 법한 섬이 이렇게 중요하게 된 이유는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평양 지도를 놓고 잘 찾아보시면 북마리아나 제도, 괌 사이판이 네. 어딨나 하고 열심히 찾아보시면 아주 네. 작게 이제 보이실 텐데 일본 본토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한 2,200km에서 2,500km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생각보단 가까운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을 공격하는 거점으로서 삼기에 딱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폭격기를 띄우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의 가장 중심지인 이제 동경 근처 그다음에 네. 오사카라든지 뭐 이제 큐슈에 있는 여러 공업 지역들을 공격하기가 아주 좋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군도 그 전에는 계속 미군한테 좀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군이 지켜야 될 때가 되게 많을 때는 미군이 이제 개구리 뛰기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섬 중에서 방위가 강한 섬은 뛰어넘고. 상대방이 허점을 찔러가지고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배구를 아주, 칠 수도 있고 예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상대방을 고립시켜버리면 되니까 바둑, 그렇죠. 바둑처럼 그런데 이제 방어선이 점점 좁혀지니까 이제 상대방의 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어디쯤 올지 단지 이제 타이밍은 이제 타이밍이 문제인 거죠. 언제 그렇죠. 예 언제일 것만 이제 모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야 이거 사이판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뺏기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전쟁을 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 전과는 달리 이제 많은 이제 방어 준비를 나름대로 이제 퍼붓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미국하고 일본군하고 이 사이판 뭐 괌 이쪽 전투에서 보면은 미국이 치른 희생이 꽤 커요. 뭐 사상자라고 그러죠. 사망자하고 부상자 합해서 한 15,000명 정도를 어휴. 예 사상자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 네. 일본이 이제 이 사이판을 절대 방위권이라고 이제 지정을 합니다. 절대 여기를 놓치면 질 수 없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전쟁에 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이제 사이판이 1944년 7월 18일 날 7월 달에 예, 함락이 됩니다. 보면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야 이거 우리 전쟁 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불길한 생각이 이제 많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먼 곳에서 네. 전쟁을 치르다가 사망 통지서만 날라왔는데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 일본 본토에 이제 불벼락이 내리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공습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바로 시작된 건 아니지만요. 보면 그래서 이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시작할 때 당시에 그 전쟁을 이끌었던 도조 수상 도조 수상이 이끄는 도조 내각이 이때까지
쭉 통치를 해오다가 사이판이 함락이 되면서 무너집니다. 책임을 지고. 아, 도조 수장이. 예, 사퇴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일본 내부에서 이제 계속 싸우자. 네. 아니다. 적당할 때 이제 좀 화평을 하자. 라는 노선이 이제 대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이판 이후에 일본군은 이제 미국의 전술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일본군은 전술을 바꿔요. 네. 그전에는 천황의 땅을 한치도 내줄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해안가에 쪼로록 몰려있다가 상대방이 오면은 다시 바다에 집어넣겠다 라는 각오로 싸웠는데 몇 번 싸우다 보니까 압도적인 화력에 맞아가지고 싸우기도 전에 한 절반씩 날아가는 거예요. 전체 전력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륙의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땅쿠를 파고 토치카를 파고 땅속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한 놈씩 한 놈씩 다 잡아 죽일 때까지 최후의 1인까지 저항하자라는 노선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전에는 해안가에 몰려있는 친구들을 한꺼번에 잘 공략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미국이 어디 섬 하나를 점령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막대한 희생을 치르는 그 계기가 된 것도 이제 이 사이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1944년 이제 7월 달 정도가 이제 사이판 괌이 특히 이제 사이판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사이판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함락이 되는데 거의 막판이군요. 예, 거의 막판. 44년이니까 이제 전쟁 끝날 때만 아직 한 1년 남았죠. 한 1년 네. 44년 6월 말쯤부터 이제 B-29 폭격기를 위한 비행장 건립이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막 아직 일본군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하면서 건설하고 예,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비행장을 건설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비행장 건설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챙기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까 한 5개월 후인 이제 11월 24일부터 이제 일본에 대한 본토에 대한 최초의 폭격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뭐 이 시점에서 그러면 뭐 폭격기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일본군이 예상하지 못한 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그 원자탄에 의해서 이제 맞아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만 그 전에 일본을 그로기로 몰아넣었던 가장 일본이 두려워했던 무기 그 핵심인 이제 B-29라는 네. 폭격기와 폭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이제 폭격. 하죠. 예, 폭격. 네. 폭격은 뭐 예, B-29. 옛날에 우리는 뭐 과자 이름도 과자도 있었죠. 보면. 예. B-29 과자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아, 농심에서 나온 게 있었지. 예, 있었어요. 아니, 과자 이름 B-29, B-29. 아, 진짜요? 이 방으로 들어간다. 아, 저는 그건 처음 들어봤어요. B-29. 아니, 우리 초등학교 때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예, B-29라는 과자 이름이 있었어요. 와, 예전에. 진짜? 예. 너무 끔찍하다. 끔찍하죠? 전력 폭격기를 과자 이름으로 만들어. 아, 그 세대 차이. 와, 저는 세대 차이. 야, 정말은 어르신들 세대랑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나저나 저랑 박사님 일부러 참... 모르는 척 하진 말고 아니, 비슷하실 텐데 저 글쎄요. 정프로 내가 저 최 박사님보다는 조금 없이 살아가지고 아, 아니, 왜 그러십니까 네. 보면 농심 절대 과자라는 게 없었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네. 정프로. 자, 그래서 B-29가 예 이제 뭐 그러니까 뭐 B-29 폭격 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보면은 원래 옛날에는 전쟁이라는 거는 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군인들끼리 싸우는 게 주로 그렇죠. 이루어졌던 일이죠. 가끔 네. 이제 성 주변을 포위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으나 네. 이제 주력은 이제 먼 곳에서 싸우는 것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게 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국가의 도시 생산 시설 네.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전에는 전쟁이 길어봐야 2주 뭐 한 달 이러면 끝났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몇 년씩 계속되다 보니까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상대방 군인 그다음에 상대방 물자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제일 이기는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데를 그냥. 네. 네. 그래서 1915년에 독일이 벨기에에서 이제 비행선을 띄웁니다. 비행기 말고 비행선 아시죠? 이렇게 위에 그 에드벌룬 같은 풍선으로 네, 풍선처럼 이렇게 돼 있는. 네. 그래서 독일이 원래 이거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펠린 이제 비행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Z를 Z자 쓰는 이제 비행선이 있었는데 1915년 1월 19일하고 20일 사이에 이 비행선을 동원해 가지고 런던에다가 한 270톤 정도 폭탄을 퍼붓습니다. 보면. 예. 야, 진짜 흉측하겠다. 비행기도 아니고 뭐 두웅도 네, 엄청 큰 놈이죠. 보면 비행선 지금 봐도 큰 놈인데 그게 이제 갑자기 밤에 쓱 밀고 들어와가지고 폭탄을 떨고 가는 거죠. 물론 속도가 되게 느리니까 미리 알면 뭔가 대응을 했겠지만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다가 한방 이제 맞은 거죠. 영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당시에 한 1,4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납니다. 뭐 사망자, 부상자 합해가지고.
이제 영국 친구들도 이제 맞으면 맞는 만큼 돌려주는 걸 또 본성으로 하는 친구다 보니까 때릴 방법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공군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 육군 이제 밑에 있던 공군을 끌어올려가지고 별도의 군으로 만들고 독일에 대해서 이제 보복 폭격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질적 타격 수준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 폭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국민들 마음이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도 이제 전쟁의 피해가 될 수 있고 나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이제 그렇죠.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1차 세계대전 때는 폭격이라는 게 뭐 어떻게 전쟁의 방향을 끝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일단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생겼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시켜준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은 이제 뭐 졌으니까 뭐 할 말이 없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기고 난 입장에서 다시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앞으로는 이제 항공 작전이 적의 대규모 이제 상업 중심지 또는 네, 인구 밀집지를 때리면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이제 비행기들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뭐 사진 같은 거 옛날에 이렇게 보면 예. 군인들 가운데 보초병 같은 친구들이 이만한 나팔 같은 거를 그렇죠. 청음기라고 그럽니다. 아, 청음기라고 그러나요? 예. 네. 그걸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대고 있어요. 예. 왜? 그러니까 비행기가 멀리서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예. 귀는 요만하고 이제 저 뒤가 이만큼 큰 진짜 나팔같이 생긴 거를 2차 세계대전까지 초반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레이더가 아직 초보적인 시절에는 그리고 이제 소리로 이제 있더라고요. 예, 청음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계속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영국하고 독일이 이제 싸우다가 막판에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을 했는데 미국이 이제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미국의 이제 윌리엄 미첼이라는 육군 준장이 있는데 네? 이 양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미국 공군 미국의 항공력의 지금 이제 할아버지쯤 되시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미래의 전쟁은 비행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들 그 전까지만 해도 야 전쟁은 육군이랑 해군이 하는 거지 뭐 비행기는 뭐 전쟁을 좀 도와주는 정도 역할이지 그렇죠. 뭐 끝낼 순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미첼 준장이라는 양반이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 이벤트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을 잘 사용하고 이제 뭔가 사진을 아주 극적으로 잘 활용했는데 뭐냐면 1921년에 이제 전리품으로 끌고 온 독일 전함 한 척을 바다 앞에다 세워놓고. 네. 당시에 이제 초보적인 이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비행기를 가지고 폭탄을 이제 전함에다 떨궈가지고 격침시키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가지고 신문에 쫙 뿌립니다. 기자들도 이제 부르고 네. 그래가지고 야 이제 미래의 전쟁은 이제 비행기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국민들한테 이제 심어주기 시작을 한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막 본인도 열심히 글을 씁니다. 열심히 글을 써서 이제 매스미디어 특히 이제 뭐 신문이나 이제 라디오 네, 이런 걸 네. 동원해가지고 공군이 이제 중요하다. 뭐 공군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열심히 펴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되게 재밌는 게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1924년에 이제 아시아 여행을 갔는데 네? 그냥 여행 가서 재밌게 잘 놀면 되는데 이 와중에도 열심히 관찰을 해요. 뭘 관찰하냐면 일본에 도착을 해가지고 쫙 보니까 일본 도시는 공습에 취약하다. 왜? 대부분 목조, 종이 이런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금방 불난다. 대화제지. 화재에 취약하다라는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잊혀졌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이 보고서를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불벼락을 내리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보면. 근데 뭐 어쨌거나 당시 육군은 이제 공군은 야 육군이 진격할 때 위에서 좀 도와주는 거고 앞에 네. 어떤 놈들이 있는지 도와주는 정찰 정도 해주는 애들이지 이건 뭐 중요한 애들이 아닌데 왜 자꾸 저놈들은 저렇게 설쳐대.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도 아니 바다 위에 떠 있는 놈은 해군이 잡아야지 왜 육군 비행기가 자꾸 나서서 뭐 한다는 거야 보면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데 이 미첼 준장이 조금 선을 넘었죠. 선 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면은. 이 신문에다가 이제 정부가 이 뜨끝 항공력 강화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니까 네.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막 대판 비판 기사를 쓴 거죠. 현역 군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항명으로 군법 회의에 넘어가 가지고 아, 그래요? 예. 이제 예편을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뭐 본인의 이제 본인은 이제 여기서 상당히 좌절을 하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 정치인들이나 이제 미국 군 내부에서는 야, 이거 비행기가 앞으로 꽤 중요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1930년대쯤 되니까 이제 슬슬 미국 육군도 이제 고민을 이제 해보는 거죠. 야, 우리가 남미에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맨날 해군만 가니까 뭐 사람 태워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비행기에다가 그냥 가서 폭탄 몇 개 떨구고 오면 쉽게 진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있던 여러 항공사들한테 야 우리가 좀 멀리까지 가서 폭격을 할 수 있는 폭격기가 좀 필요한데 니들 잘 만들어 오면 내가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비행기들은 원래 다 이제 천, 목재 이런 걸로 이제 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시절에 미국이 처음으로 전금속재, 그러니까 전체 비행기가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이 폭격기를 처음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 보잉사가 지금도 있죠, 보잉사. 네. 예, 우리 여객기 747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이제 77 시리즈 만드는 이제 보잉사가 예, 지금도 이제 있는 회사인데 당시에 이제 B9이라는 이제 폭격기를 처음으로 만듭니다. 근데 딱 만들고 나니까 야 이거 육군에 좀 팔아 먹어야지 싶었는데 경쟁사가 나타납니다. 이 경쟁사도 지금도 있어요. 로키드? 로키드 마틴인데 이때는 마틴사였어요. 로키드사가 아, 따로 있었고 마틴사가 있다가 합병했구나. 합병해서 이제 로키드 마틴이 됐는데 네. 이때는 마틴사였는데. 마틴사는 이제 B10이라고 하는 이제 폭격기를 개발해서 미 육군이 두 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야 B10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미 육군이 이제 폭격기를 이제 사들이게 되는 거죠 정식으로. 어쨌거나 이제 사들여놓고 보니까 야 이게 쓸만하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왕이면 더 멀리 더 많이 싣고 가서 폭탄을 떨구면 더 좋겠네라는 생각을 당연히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멀리 가는 거를 왜 우리가 해야 돼? 그건 해군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는데 1933년쯤 되니까 이제 육군하고 해군 경쟁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이제 항공력을 더 많이 갖추기 위한 그래가지고 미 육군이 그래 우리도 이제 항공력을 더 키울 본격적으로 키울 테니까 너희들한테 장거리 정찰 이런 거 멀리 갈 수도 있어 라고 이제 날개를 달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미 육군 항공국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요. 플랜 A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야 우리가 태평양하고 대서양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외국이 우리한테 쳐들어오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영토에서 제일 취약한 데가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 일단 하와이 예, 그다음에 알래스카 여기에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점령을 하면 이거 당장 공격하려면은 방법이 없는데 여기까지 가서 상대방을 공격할 만큼 떨어진 폭격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거는 그만한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그 사양서를 씁니다. 우리가 필요한 폭격기 해가지고 항속거리는 8,000km, 폭장량은 그러니까 폭탄 실을 수 있는 양은 한 900km 정도. 이 정도 되는 폭격기는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8,000km를 가려면 어마어마한 거죠.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이제 이 막상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번 세게 쓴 거죠. 이제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뭐 일 좀 할 때 야 너희 견적 좀 뽑아봐 그러면 막 제일 좋은 스펙 뽑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보면은. 네. 이렇게 스펙을 딱 뽑아오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당시에 대공황에 시달리던 시절인데 어차피 정부는 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돈을 풀어가지고 기존의 업체들도 살려야 되고 고용도 유지해야 되니까 자 항공사들에 또 발송을 합니다. 이런 걸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잘 만들면은 우리가 사줄게요. 라고 해가지고 1934년에 이제 보잉이 이제 XB-15라는 그때까지 폭격기는 다 엔진이 두 개였는데 네네. 처음으로 네 개가 달린 폭격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무거운 게 과연 하늘에 뜰까 싶을 정도의 당시 이제 그 만드는 그 엔지니어들도 야 이게 뜰까 정말 굉장히 큰 거네요. 그때 그렇죠. 당시 기준으로 거. 지금 봐도 꽤 큰 놈인데 당시 기준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엔진 하나도 두 개짜리도 아니고 엔진 네 개짜리 8,000km를 날아가는 뜨긴 떠요. 뜨긴 뜨는데 네. 너무 힘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늦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야 엔진 네 개 달린 폭격기도 일단 띄울 수는 있어. 띄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엔진 개발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네. 일단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잉사가 이 당시 이제 참 똑똑한 사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야 이거를 만들다가 잘 되면 좋은데 대박을 칠 텐데 이거를 만들다가 만약에 못 만들면 우리 쪽박치는 거 아니야? 개발비도 못 뽑잖아. 근데 육군을 곰곰 보니까 쟤네들이 폭격기가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8,000km 이거는 쟤네도 좀 뻥카 같은데 이거보다 좀 짧아도 좀 폭탄을 많이 실을 수 있는 놈이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항속거리는 한 3,200km 네. 대신 이제 폭탄은 한 1톤 정도 실을 수 있는 대신 속도가 빨라요. 시속 한 400km 정도 네. 거의 전투기급으로 이제 빠른 폭격기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영화 멤피스 벨 보셨죠? 보면은 멤피스 벨 보시면은 이제
미국 B-17 폭격기가 나옵니다. 보면 예, 이 B-17 폭격기가 이때 이제 보잉사가 혹시나 일이 안 될까봐 싶어서 만들어놨던 그 폭격기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유럽에서는 B-17, 태평양에서는 B-29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제 상대방을 퍼붓는데 이 멤피스 벨 정프론이 안 보셨어요? 아, 본 것 같은데 예. 옛날 영화 아닙니까 이거? 좀 됐죠. 좀 됐지만 네. 폭격기가 나오는 영화 중에서는 여태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제일 탑급이에요. 아, 당시에 예. 이제 폭격기가 되게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폭격기를 탄 승무원이 폭격 임무를 다섯 번인가? 자고 몇 번을 수행하고 나면 죽어. 이제 귀환시켜 주는 거예요. 어, 이제 제대시켜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제대를 못 하는 거예요, 다. 왜냐면은 이제 영국에서 떠가지고 독일을 폭격하러 가는데 독일이 이제 아주 첩첩이 이제 방어선을 쌓아놓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많은 거예요 이제 보면. 근데 이 멤피스 벨이라는 이 별명을 단 미국 친구들은 자기 비행기에다 별명 달기 좋아하잖아요 보면은 그림도 그리고. 이 멤피스 벨이라는 이 비행기가 처음으로 그 임무를 다 완수하고 귀환하는. 그 마지막 전투를 이제 아주 생생하게. 아, 고증 정말 100%로 만들어 놓은 그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보면은. 멤피스 벨. 예,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나오는 폭격기가 이제 B-17입니다 보면은. 아, B-17. 예, B-17.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이 시작할 때 미국이 갖고 있던 폭격기는 이제 B-17, 뭐 B-24, 뭐 B-25 이런 비행기였는데 미국이 열심히 이제 이렇게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는 사이에 반대편 대서양 반대편 미국 유럽에서는 이제 정말로 폭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대전 때 나치 독일이 보낸 이제 독일 콘돌 군단이 이제 1937년 4월 달에 이제 스페인의 도시 게르니카를 이제 폭격을 하죠. 벌건 대낮에 무방비 도시를 수십 대 폭격기 전투기들이 날아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폭격을 퍼붓습니다. 네. 민간인들이 마구마구 학살을 당하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피카소가 그림 그린 그렇죠. 이제 게르니카라는 네. 이제 그림으로 남듯이 어쨌거나 이때부터 이제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상대방 민간인들을 죽이면 승리를 거둘 수 있어. 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굳히게 됩니다. 전쟁이 다음번에 전쟁이라면 우리는 상대방 후방까지 가서 폭격을 할 거야. 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이거 전쟁 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7년 10월 달에 이 게르니카 이제 폭격 이후에 이 뭔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미국 상원의원들이나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 이제 탄핵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은 우리는 태평양 대서양에 막혀가지고 누구도 우리 쳐들어올 필요 없는데 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되냐.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됐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야 미래의 전쟁은 비행기로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독일 공군이 얼마나 위력적인지에 대해서 이제 유럽에서 소식을 쭉 전해드리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미국 의회랑 싸워서라도 공군력을 네. 강화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은 예전서부터 무슨 일을 새로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막 마구잡이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수준인지 알아봐 라는 이제 보고서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미국 항공산업 실태조사를 이제 명령을 해요 대통령이. 네. 1938년에 그래서 근데 그냥 현황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가 연간 15,000대 정도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봐라. 그 말인즉슨 우리는 연간 15,000대 정도는 만든다. 만들어야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에다가 이제 요구를 합니다. 2,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살 돈 2억 불 내놓으시오. 2억 불이면 지금도 큰 돈이죠. 2,400억. 큰 돈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대공황 여파로 시달리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뭐 할 정도의 이제 큰 예산인데 어쨌거나 유럽에서 이 전쟁이 점점 이제 본격화될 부짐이 보이고 네. 전쟁이 시작한 39년쯤 되니까 미국 의회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3,000대를 살 돈을 더 얹어가지고 줍니다 보면은.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39년 9월 달에 벌어지고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정말 전쟁이 벌어졌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야 1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가 프랑스에 가서 독일이랑 싸웠는데 네. 프랑스가 순식간에 다 점령당했네. 저러다가 영국도 점령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독일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폭격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B-17 폭격기를 가지고 보니까 대서양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서양을 건널 정도로 건너서 폭격을 하고 돌아올 정도의 초장거리 폭격기를 개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그래서 처음에 목표는 이제 대서양이었는데 이때 이제 그 칼 스피츠라는 대령이 있었는데 야 이거는 대서양보다는 오히려 태평양에서 먹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혼자 이런 폭격기가 개발되면 일본한테 어떻게 써먹어야지 써먹을까를 이제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면은 다들 대서양에 관심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어쨌거나 39년 11월 달에 뭐 초장거리 폭격기 개발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잉과 이제 로키드사가 경쟁을 해서 보잉 B-29가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아, B-29가 이제 나오는군요. 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엄밀히 말하면 B-29 전에 미국은 이제 시험기 테스트하는 기종은 X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네. XB-29라고 이제 화면에 이야기 나왔는데 이 친구가 일단 C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을 해 보니까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 가지고 채택이 됐는데 당시에 아직 제품 개발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미국 육군이 1,664대를 발주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당시 예산으로 10억 달러예요. 지금도 10억 달러면 큰 돈인데 그 당시에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비행기 1,600대를 10억 달러에 선주문 내는 거예요. 미리. 그래가지고 총 B-29에다가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은 30억 불이 들어갔어요. 개발하고 양산하고 하는데 30억 불이 들어갔는데 원자탄을 개발하는 맨하탄 계획에 미국이 쏟아놓은 돈이 2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원자탄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단일 프로젝트로 돈을 많이 집어넣은 게 네, 네. 이 B-29 프로젝트예요. 보면. 30억 달러를 집어넣는데 왜 이렇게 이제 B-29가 비싸냐라고 하면 우리 여객기 요즘에 타시면 코로나 때문에 못 타시지만 그냥 우리 있는 이 옷 입고 그대로 타잖아요. 네. 근데 옛날 그 멤피스 벨이나 이런 영화 보면은 이 승무원들이 다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산소 마스크 쓰고 양털로 되어 있는 두터운 옷을 입고 장갑도 끼고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그 전투기가 오면은 그걸 기관총으로 격추를 시키려면은 내가 눈으로 보고 쏴야 되니까 네. 비행기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보면은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도가 높아지면 추워지니까 추워지고 숨도 쉬기 어려우니까 일제 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비행기가 당연했던 건데 네. B-29는 요즘 여객기처럼 여압 기능이라고 그러죠. 딱 안에 적절한 밀폐형으로 돼가지고 그런 산소 마스크 쓰지 않아도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 근무할 수 있을 정도의 여압시설을 갖춘 최초의 비행기고 아 이거 처음이에요? 네 이게 처음입니다. B-29가 그전에는 전부 다 조종사가 이제 양털로 된 맞아, 예, 이런 거 이제 산소 마스크 다 쓰고 예, 고도가 높아지면 다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유사시에만 쓰면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전투기기들이 격추할 때 처음에는 일일이 이거를 한 사람이 눈으로 보고 각자 쐈어요. 각자 기관총을 쏴서 네. 맞췄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초보적인 아날로그 컴퓨터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날로그 컴퓨터가 물론 사람이 숫자는 입력을 해야 되지만 목표와의 거리, 속도, 그 다음에 총알 탄도까지 계산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 비행기에 달린 모든 기관총을 제어해가지고 상대방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뛰어난 방어 기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최고 속도가 570km나 되고 이 570km라는 속도는 지금 보면 뭐 별로 안 빠르네 싶지만 당시 최첨단 전투기를 갖고 있던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폭격기는 원래 느려야 되는데 더 네. 빨라요. 그리고 일본군을 제일 괴롭힌 거는 뭐냐면 고도 만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이거 뭐 도저히 뭐 밑에서 쏴도 밑에서 쏴기도 맞추기도 어렵고 전투기가 올라가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 B-29라는 걸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아는 게 우리가 뭐 쇼미더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천조국 막 이러는데 네네. 이 당시에 들어간 엔진이 이제 R-3350이라는 3350이라는 엔진인데 이 비행기 개발은 원래 엔진이 핵심입니다. 엔진만 개발되어 있으면 비행기 만드는 거는 한 3분의 2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중국이 뭔가 여러 가지 비행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엔진 성능이 안 따라가지고 되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해지니까 네. 차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차 성능을 좋게 하려면 엔진 힘을 좋게 하려면 공기를 더 불어넣고 연료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네. 공기를 더 불어넣는 걸 이제 터보 차저라고 그러죠. 이제 보면은 네, 네. 근데 이 터보 기능을 이제 그 배기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터보를 돌릴 수 있는 최초의 엔진이 이제 이 R-3350인데 독일도 뭐 영국도 못 만들던 수준의 엔진을 만든 거예요. 미국이. 근데 이런 엔진을 4개씩이나 달아가지고 이제 폭격기를 네.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엔진 하나가 1.25톤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4개 합하면 6톤이에요, 보면. 근데 너무 처음에는 이거 더 무거웠어요. 더 무겁다 보니까 이 엔진에 마그네슘이라는 합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그네슘 합금을 많이 사용하니까 가벼워져가지고 이제 1.25톤까지 내려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그네슘은 불이 잘 붙어요. 과열되면. 그래가지고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를 뭐 완벽하게 개발할 틈이 없으니까 75시간 동안 엔진을 돌리면 다 네. 내려. 엔진을 다 비행기에서 뜯어가지고 다시 재정비, 분해, 재정비 해가지고 다시 장착하는 거예요. 아, 새로 엔진을 그냥 75시간 쓰고 버리는 거예요? 뭐 거의 버리는 건 아니지만 완전 분해해서 다시 다 아. 소재해가지고 청소해가지고 다시 끼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한 천, 폭격기가 한 뭐 2,000대씩 되는데 엔진 4개면 엔진이 몇 개입니까? 뭐 8,000개. 예비 엔진까지 합하면 만 개씩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폭격기가 한번 뜨고 내리면은 한 12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75시간은 금방 채우는 거죠. 보면. 네네. 그러면 그 엔진들을 몽땅 뜯어가지고 네. 이 사이판 섬에서 미국 본토까지 보냅니다. 아. 그럼 본토에서 보내면 본토에서 정비해가지고 다시 또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어마무시한 이 작업을 당시에 컴퓨터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해치우는 거죠. 이제 보면은 지금도 우리 차에 정비소에 딱 들어왔는데 엔진 내리셔야겠는데요. 그러면 눈앞이 깜깜하잖아요. 저거 일이 커졌다 싶은데 당시에 이거를 75시간 쓰고 엔진을 뜯어가지고 다시 뭔가를 한다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일이었던 거죠. 부품도 엄청 많을 텐데. 엄청 많고 비싸죠. 네. 근데 이거를 잡아 미국은 그냥 돈의 힘으로 이제 밀어붙였고 네. 그래서 결국 이 B-29 폭격기를 만들고 나니까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 환장을 노리세요. 자기들이 자랑하던 제로나 이런 비행기들은 보통 고도 한 3,000에서 5,000m 정도에서 주로 놀던 애들인데 10,000m까지 올라오려면 1시간이 걸려요. 올리는 데만? 네, 올리는 데. 고도 올리는 데. 근데 고도를 올려도 조금만 아차하면은 고도를 잃고 또 거의 추락하다시피 막 내려갑니다. 보면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야, 폭격기가 저기서 오고 있어. 미리 나와서 떠서 마주해가지고 요격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해도 이를테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10,000m까지 올라가는데 한 15분 정도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 일본군은 이제 그렇게 높은 고고도에서 작전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막상 힘들게 10,000m까지 올라와도 폭격기 속도가 500km가 넘으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보면. 눈에 보고도 못 눈에 보고도 그냥 눈앞에서 폭탄 떨구고 가는 거를 그냥 지켜보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아. 어쨌거나 뭐 사이판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제 B-29로 넘어왔는데 네. 저는 이 B-29라는 걸 보고 있으면 되게 미국식 정말 미국이란 나라의 특징이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없으면 만들면 되고 이거 될 것 같으면 이제 얼마가 되든 자관 이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립을 하는 거를 완벽하게 미국 스탠다드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표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폭격기 조립의 대부분은 다 여성들이 합니다. 아, 남자들은 다 이제 전선으로 나갔으니까 여성들이 이제 이 뭐 시애틀이나 이런 데서 조립하고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준화되고 그러니까 마이스터가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한 일주일 정도 훈련 받으면 예, 라인에 서가지고 조립하고 돌리고 하면 비행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게 미국의 방식. 그게 미국의 힘이었던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가 이제 티거 탱크를 하나하나 만들고 있을 때 자기네 손길로 만들고 있을 때 미국은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똑같은 규격화된 나사, 규격화된 스패너, 컨베이어 벨트 돌려가지고 네. 이것들을 뽑아내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이었던 거죠. 보면. 자, 이 또 뜻하지 않게 밀덩 여러분이 굉장히 또 오늘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B-29 전투기로 도대체 폭격기를 가지고 이제 예 무엇을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사이판 어떻게 했는지 잠깐 쉬었다가 숨 좀 돌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사이판 미국의 어마어마한 돈과 자원이 들어간 B-29 폭격기로 이 사이판 이 동네를 어떻게 했는지 이어지는 2부에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